여러분, 저 대천 처음 와봐요. 헐. 근데 여기 사람 짱 많아요. 땀 흘려가지고 머리가 장난 아니야. 저희는 이제 조개구이집 예약하러 가요. 예약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야경이 굉장히 이뻐요. 여수 밤바다. 저쪽에는 각설이 무대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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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d! 아, 저리 가. 니네 제대로 샜다. 진짜 죽을래? 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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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조개구이 무한리필 4인 이거 시켰어요.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셋. 여러분, 조개가 나왔어요. 전복도 막 사람 움직여. 와우. 피조개, 소라, 가리비, 전복, 그 다음에 삼겹살하고 새우하고 치즈, 옥수수. 와우. 우와, 대박. 서비스. 우와, 새, 무회. 딱지.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가 원래 유인 누나가 아는 데라서 왔는데 서비스 엄청 주시네요. 입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리비 넣고 여기 이렇게 구워서 이쪽에다 넣어요. 치즈랑 이렇게 그라탕? 이거는 낙지.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호박고구마! 삼겹살. 전복, 전복, 전복. 소라 다 익었습니까? 어, 소라는 다 익었어. 이거 소라지. 어, 소라, 소라. 오,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 서비스야. 왜냐면 분위기 없잖아. 가리비랑 이것만 주셨잖아. 역시 김일배. 야, 여기 당불이거든요. 치즈도 이렇게 녹였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국수가 나왔어요. 칼국수.
여러분, 저희는 카페에 왔어요. 밥 먹기. 콜드브루 시켰어요. 너무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왔는데 제 인스타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제 인스타 아이디 뮤비 나와있습니다. 왜 나만 엄청 이상해? 여러분, 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자기도 엄청 잘해놨어. 원래 그렇지. 여러분, 저 이렇게 태어났어요. 장난이에요. 아, 김민이들 진짜 잘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메이크업 제가 해준 거예요. 이거 지금 올리는 거보다 내일 올리냐? 12시 괜찮아? 진짜. 제 인스타 가시면 사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온도 살짝 내려. 카페 갔다 뭐해? 애들 이제 20분 있으면 왔다. Run. 쓰레기야? 묶어줘. 아, 묶어줘. 이대로 간다고? 이대로 간다고? 못 묶는다고 애들이 다 부러웠어. 저희 바닷가 바로 옆에 돗자리 깔았어요, 여러분. 여기 앰프랑 마이크도 설치했어요. 저희는 소맥 마시고 있어요. 땀 엄청 나가지고 화장도 다 지워졌어요.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저기 쓰레기 가격도 엄청 나거든요. 여러분들 꼭 쓰레기 갑시다.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떠나서 그렇게 예뻤니. 시간이 너무 흘러 흘기도 없는데 머리를 흘리지 않고 소중 있었고 많이 사랑했었다. 우리들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 그랬나 봐. 이제 저희는 슬슬 정리 중이고요. 모레도 영상 복귀하고 있습니다. 모레 라이브도 끝났고 이제 집에 가요. 저희는 이제 집 가요. 벌써 이제 해가 조금씩 뜨려고 해요. 터벅터벅터벅 목이 엄청 물렸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힘들고 땀 범벅이에요. 빨리 집 가서 샤워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오게 된 대천 해수욕장 브이로그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채널에서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